부모가 같이 가서 제가 어제 쇼핑한 것들을 몸을 보여줬는데 어땠어요? 과자를 하나 주셨어요, 맞아. 저에게. 소개해드릴까요? 네, 소개해줍시다. 저 원래 잘안 주거든요. 제 아끼는 럭키참스 과자를 드렸어요. 나연 선배님께서 대박이다. Moments later. 저희도 이제 9월 22일 날 나은이 생일 있잖아요. 옛날에 저희가 아직 데뷔하기 전이지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나연 언니 생일 선물 사러 다 같이 가서 나연 언니가 눈치를 챌까봐 저희가 엄청 막 언니한테 무슨 막 거짓말 치고 맞아 막 그랬는데 언니가 굳이 압구정에 꼭 같이 가야 한다며 막 그래서 결국 들켰던 것 같은데 안 들켰나? 9명이 거기 있지 않았어? 아 그랬나? 맞아. 결국 9명이 압구정에 막 있었다가 막 그래가지고 한 가게에 있었다가 나연 언니 생일 선물 앞에서 사주고 앞에서 대놓고 내거 사는 것처럼 막 사고 근데
그거를 저희가 앞으로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생일 선물 챙겨주자 이러면서 맞아요. 나연 언니가 그 팀 생기고 나서 처음 첫 생일이었거든요. 맞아요. 나연 언니까지 하고 끝났어요. 네, 나연 언니 마음에 주고난 거죠. 아, 제 나연 언니 아직도 그걸 잘 신고 있어줘서 네. 너무 고마워요. 저희가 신발 선물해줬거든요. 나연 언니에게 안경 케이스. 나연 언니도 저 참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. 미나가 한번 그 네. 제가 생일 겨울이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목도리를 아예 이렇게 따가지고. 어머. 직접. 줬었어요. 네. 그거 완전 아 진짜 대단하다. 미나한테 이 수면 양말 선물해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미나도 손발이 되게 차가운 친구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나 감기 걸리면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선물해서 챙겨주고 싶어요. 미나 언니가 생일 선물로 저스틴 비버 티셔츠를 사준 거예요. 굿즈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. 두 개나. 어? 여기 어디 있을 텐데? 저는 네? 그 나연 언니가 네. 제가 성인 됐을 때 속옷 선물해 준 게 되게 좋았어요. 저는. 아, 그래요? 네. 되게 감동받았었어요. 어, 투 생일 축하한다. 이거는 정연 언니가 작년에 준 선물이에요. 벌써 1년 전 작년이야. 그때 받은 감명을 모든 멤버들에게 저희 멤버들 이제 수위를 잘 타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단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수위가 되게 귀여운 걸 줬어요. 크림인데 강아지 귀엽잖아요. 쓰이 같았어요. 이거는 모모가 생일 선물이랑 같이 준 인형이에요. 귀엽죠.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나는 잘 몰라. 잘 먹는다.
대박이다. 사랑이지? 대박이다. 내가 크로플 완전 맛있는 거 사왔잖아. 야 대박이다 진짜 너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그거 얼마나 걸렸어? 오래 걸렸지? 아니 한 시간 그냥. 진짜? 오 이거 신어. 귀 완전 맞았다. 맞았어. 열심히 하자고. 몇 시간이나 걸렸어. 압구정이다. 지금. 진짜 맛있는 거 진짜. 진짜. A few inches later. 이거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이거 먹어야 돼. 진짜. 만들어가지고 비닐봉지 이렇게 써서 선물해 줬던 게 여기 너무 귀엽죠? 그게 하나씩 더 있어요. 뭐 한 박스 더 자기랑 뭐 밥 한 번 먹기 막 이런 게 있어요. 귀여워. 그래서 그거는 너무 되게 감동이었어요. 이거 계란하고 있고요. 이거 지금 다시다랑 이런 걸 넣고 해가지고 이걸 이따 빼고 해야지고 오늘 이런 거 준비하고 여기 있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그 맞아. 맛있겠다. 팀 설정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